45, 35잖아. 돌은 그냥 숫자대로 가는 거임. 숫자대로.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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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야, 님들 돌을 잘 깎고 말고가 어딨냐, 세상에. 너 왜 돌 잘 깎는다는 것 좀 그만해요. 야, 그 사람들이 그럼 돌을 존나 잘 깎으면 캐릭터 가지고 있는 거 막 열댓 개 그럼 다 붙일 돌이겠냐? 아우, 쏙 터져, 진짜. 왜 전화했나 봤더니 돌 깎다가 전화했네? 디쿠로 시청자분들한테 부탁해 작은 글렀어. 너무 못 깎음. 편집자님, 수바 당신만은 내 편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말을 갖다가 이렇게 상스럽게 해버리면은 님 이번 주 진짜 참치김밥입니다. 님 진짜 콧물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야, 디코를 방을 팔 테니까 다 들어와 봐요. 님들이랑 같이 깎자. 디코 방 팝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제발 미친 짓거리는 하지마. 생방송 중이야, 업무 중이야. 업무방에 제발 하지마, 제발. 아, 들리세요? 네, 들리세요. 예. 혹시 네. 97돌 가지고 계시나요? 아, 본캐 디트 16돌이고 부캐 리퍼 97돌이요. 아, 그러면 제가 돌 깎는 거 보고 무슨 생각 하셨나요? 저 새끼 진짜 저렇게 깎는 거 아닌데 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아, 이게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아, 방법이 있다? 아, 근데 방송 노잼 만들어도 되나? 바로 깎아서. 아, 괜찮습니다. 아, 바로 깎으면 선생님이 치킨 두 마리 날라가요. 일단 저밭이랑 하든 한 번씩. 알겠습니다. 예, 눌렸고요. 공감. 네. 공감. 네. 아. 공감. 네. 아이씨. 아드. 네. 아이씨. 아드 안 끝났습니다. 다 누르세요 그냥. 아, 저한테 책임 좀 가지 마세요. 끝까지 불러주세요. 아드 아드. 자, 다음 분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98돌 오너입니다. 아, 혹시 몇 개 하나? 하나. 아, 네. 예. 아, 뭐, 자신은 있으세요? 14개만에 깎았어요. 아, 그러면 제가 돌 깎는 거 보면서 무슨 생각 하셨나요, 혹시?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쓰지? 아, 수바 님 담당 되시겠어요, 방금 그 멘트? 저봐, 두 번 갈게요. 왜? 아드? 아드? 좋아요. 뭐가 좋아요? 뭐요? 나가세요. 들리세요? 네네, 들립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혹시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97은 없고요. 뭐요? 자,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래요? 루크원에서 소설이스 키우고 있고. 예. 은 없습니다. 뭐요? 아니, 이 사람들이 수많은. 예. 제 오늘 이다님한테 드리려고 한번 왔습니다. 아, 뭘, 아, 97돌을 저한테 주겠다고요? 본인도 없는 거를? 네, 그쵸. 저 보니까 없는 참. 저밭 한번 누를게요. 저밭 한번 더 누를게요. 자, 우리 99돌 가지고 있는 바드예요. 99돌 그거 깎는데 얼마나 들어가셨어요? 두 번에 깎았어요. 아, 두 번 만에. 방송 보면서 무슨 생각 하셨어요? 지식은 많으신데 운이 안 따라주는? 이런 분들이 하나 띄울 것 같긴 해. 아, 떨려. 아, 천천히 하십시오. 아. 일단 저밭 세 번. 아들을 굳이 띄우면 됩니다, 아들을. 제가 사실 역배로 갔거든요. 아드 한 번. 네. 얘 왜 이래? 저밭 한 번. 차차님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잘 깎아드리고 싶은데. 아, 충분히 잘 깎고 계세요 지금. 안감 한 번. 이러면 안 되지. 왜 한숨을 쉬세요? 저는 좀 뽀록이었나 봐요. 아니 아직 안 끝났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드 한 번. 괜찮습니다. 제가 돌 공부하는 사람인데. 아, 예. 지금 돌 깎는 방법부터가 잘못했어요. 이 97 돌을 깎는다는 거는 예. 자기가 들고 있는 예. 재화 안에서 그렇지. 가장 적은 손실을 보면서 뽑아내야 되는 건데. 예. 손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금전적 손실. 예. 그리고 두 번째 손실. 네. 정신적 손실. 손실을 최소화해야 된다. 근데 이단님이 하고 있는 방법은 예. 그 두 가지 손실을 동시에 보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 근데 선생님 말씀을 그렇게 길게 하셨는데 여기서 97 못 깎으시면은 이미지에 타격이 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이미 두 개 있어요. 내 것도 깎아줘야죠. 여기 왜 그러니까요. 왔어? 근데 그거를 최소한의 손실을 보고 다음 사람들도 그걸 유의해서 깎아라. 아.
65도 가고 55도 가고 이러면 아드 10으로 이제 전환해야 됩니다. 이러면 이제 최소한의 손실. 실링 얼마 썼어요 지금? 7천 실링. 이거 만약에 이단님이 깎았으면 구육되고 정신적 스트레스. 아, 실링 다 날리고 돌 날리고 정신적 스트레스. 지금 이득 본 겁니다 진짜. 자 다음 사람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혹시 방금 방송 보셨나요? 아까 이상한 교수님이 깍딱 튄 거 있거든요? 아 그거 버려야 돼요. 아 네. 왜요? 저건 안 되는 소리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들 써봐 써봐 한 번 더. 아니 동아줄이라도 드릴까요? 아까 교수님이 깍딱 한 거 이거 기회 드릴까요? 아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예. 아들 두 번이요. 수고하셨고요. 예. 자, 제 말 들리시나요? 붙임돌 두 개 있습니다. 어, 두 개? 혹시 뭐 얼마나 쓰셨어요? 장난삼아 눌렀다가 붙어가지고. 저밭 두 번 갈게. 네. 저밭 갈게. 갑자기 다 네, 저밭 갈게요. 네. 내가 봤을 때는요, 님들은 못 깎아요. 아, 카드 하얀길만 나오나? 야, 뭐야, 조니니님 여기 있네? 잠깐! 최근 이 둘에게 어떤 인연이 있었는데? 70 올려! 70 올려! 그리고 100 올려! 아, 나 부자 되겠다! 와, 이거 나 이렇게 돈 번다고? 야이, 무슨 반지 팔아서 집 살려고 하냐? 적당히 해야지. 아, 조니니님 거야? 아유, 미안합니다. 아, 조니니님 거야? 아, 100만 골 그럴 수도 있죠. 아, 조니니님, 집 사셨나요? 하이요. 이단님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 망했잖아요. 100만 골 물어내세요. 아이, 그건 지성. 오라 97돌 못 깎으신 이단님도 계시네요. 크크 저분 날개도 없으시지 않나? 님 97 있으세요? 카드는요? 아니 카드는 실링도 실링인데 당연히 돌아야지. 아 씨바 이 사람 날개 먹었네. 아니 뭐 요즘 날개가 좀 자주 보이네. 이건 말이 안 된다. 제발. 목탁 소리에 맞춰서 간다. 자, 오늘 미션 있었습니다. 100만 골 플러스 30만 원. 자, 입 벌리고 있을게요. 빨리 주세요. 총액 245만 원 들어갔고요. 마신 맥주 한 캔, 핀 액상 담배 7만 원, 뭐 요 정도, 예, 요 정도 했습니다. 짠! 아 그냥 한번 봤어 님들. 다른 것도 살 거 아니야 지금. 그냥 보는 거야 지금. 계속. 아크라시아 대신 지켜달라시네요 유. 야 이거 야 주고 나가셨어. 방송에 안 계셔 지금. 아 이거 방송 보실지 나중에 보실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이거 쿠키님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아유. 야 지금 이거 인사하고 있는데 악세사람에 입 다물어라 잠깐. 나 원래 안 하려고 했거든. 아이고 또 70만 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